3,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5% 상승을 전망을 했는데 지금 실제 성장은 전기 대비 0.1%에 그쳤습니다. 전망치보다 0.4%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으로 가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당초 한은의 전망치인 2.4%를 넘기기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4분기에 깜짝 성장을 해서 1.2% 이상 상승해야만 전망치대로 될 것 같은데 총재님 현재 기준으로 경제 성장률 2.4% 달성에 빨간불 켜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은 수출이 금액으로 봐서는 지금 떨어지질 않았는데요. 수량으로 봐서는 떨어져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지금 굉장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출 감소량이라든지 성장률이 0.5% 성장할 걸 예상했는데 0.1로 했다라는 것은 그게 단기간에 시정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제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수량으로 봐서는 지금 그게 답이 나왔는데 수출 액수로 봐서는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지금 해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이 어떻게 될지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 굉장히 다른데요. 그러니까 가격은 계속 올라가서 수입은 들어오는데 수출한 액수는 들어오는데 물량으로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은 자동차 파업이라든지 그런 일시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화학 제품이라든지 반도체 이런 거가 단가는 올라가는데 뭐 중국과의 경쟁 이런 걸 통해서 수량이 안 나가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요. 지금 정답 말씀드리면 GDP는 수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가 올해 2.4%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분명히 좀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게 내년에도 계속될지 안 될지는 이 수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액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분석을 해서 답을 드려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